지난해 우리나라 해운 서비스의 수출액이 49조 원을 넘어서면서 14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우리나라의 해운 서비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383억 달러를 달성해 이전 최대치인 2008년에 377억 달러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산업은 서비스 산업 전체 수출액의 29.4%를 차지하며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서비스 분야 수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적인 해운 호황이 도래했고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확보 등 정부의 해운산업 지원과 국적 선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